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화요일에 사냥 시즌의 첫 번째 강철 깃발이 시작될 거예요. 안타깝게도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방어구도 없고 새로운 무기도 없습니다.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번지는 뭐 하고 있는지? 비트 저편 확장팩은 참 비쌌습니다. 번지는 새로운 템을 좀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예요. PVP 맵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? 강철 깃발에 새로운 무기가 없긴 하지만 옛날 무기 한 캔은 파밍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번제를 비판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그 무기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. 바로 흔들림 없는 손이란 핸캐논입니다. 이 핸캐논은 120물리 무기입니다. 다른 영상에 이미 알려드렸듯이 120 핸캐논은 버프 받고 나서부터 참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흔들림 없는 손은 특히 PVP에 사용하기에 참 좋은 퍽으로 드랍될 수 있습니다. 그퍽 때문에 흔들림 없는 손이 120 전설 핸캐논 중 제일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. 특별한 퍽으로 드랍될 수 있으니까요. 그럼 퍽을 한번 볼까요? 키만 쓰신다면 첫 번째 추천해주고 싶은 퍽이 히트마크 HCS입니다. 사거리와 조준 지원 버프 때문입니다. 두 번째 퍽은 제구경 탄약이나 도탄 탄약이 좋습니다. 저 같은 패드 유저에게는 그것을 대신 스테디 핸드와 도탄 탄약을 안정성 버프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. 셋 번째 퍽들이 좋은 것이 많아요. PVP에는 진짜 다 사용할 만합니다.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퍽을 이미 찾으셨죠? 바른 무정입니다. 120 핸캐는 원래 조작성이 낮죠? 이 퍽이 그 단점의 해결책입니다. PvE에는 무법자가 제일 좋죠. 마지막 퍽으로 데미지 증가 퍽이 좋아요. 흔들림 없는 손은 무례한 밖에 없습니다. 이 퍽으로도 두 탭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퍽을 추천합니다. PvE 퍽으로는 원천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능력 에너지를 생성되는 것이 무례한 퍽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. 간략하게 말하자면 PVP에서 사용하기에는 빠른 무장과 무례한을 찾으시고, PVP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법자와 원천을 찾으세요.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. 아니면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퍽을 댓글에 알려주세요.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강철 깃발에서 좋은 템을 받길 바래요. 다음에 봐요.